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71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0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병술월 경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발생하는 사주 명식 경금 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후에 나머지 여섯 글자의 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배합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간 경이죠, 경. 근데 제가 뒤에다가 금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하나 더 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고 또 내일부터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람으로 치면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은 것이고, 사람으로 보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 여자와 같은 것인데,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음양으로 나눠 보게 되는 겁니다. 양금이라고 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땅속에서 금방 탄광이라든가 광산 같은 데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경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거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철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보석 같은 거 있죠. 보석 내지는 금은 보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저기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 저 어렸을 때 금빵이라고 했죠. 금은빵이라고 해서 여기서 반지도 만들고 반지도 사고 귀걸이도 사고 예물시계도 이렇게 여기서 많이 사고 또그 여러 가지 장신구도 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금두껍이라든가 아니면 황금 열쇠 같은 것도 이런 데서 많이 사죠.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다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금은보화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갑오로 불려 내려오는 도자기 같은 것도 이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안경이라든가 아니면 안경 태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금으로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는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핸드폰의 액정 같은 경우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보는데 경금 같으면은 경금 같으면은 완철금 거칠고 투박하고 좀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경우는 임수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정화라고 하는 관성으로서 뭐예요?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 경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화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도 임수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언제냐면 예를 들면 4월이라든가 아니면 5월 같은데 이때는 뭐예요? 화가 왕한 화왕절이죠. 화왕절. 그래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데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원체 월령 자체에서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 화가 치열하게 되면 오히려 경금 자체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임수로서 화를 절제시켜주고 뜨겁게 달궈진 경금을 갖다가 임수로서 도세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같은 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토왕절에 해당이 돼요. 토왕절. 그래서 경금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토다매금이 되죠. 토다매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그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토에 의해서 경금이 매몰될 수 있고 또 토가 경금에 묻어버리게 되면 경금이 탁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임수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먼저 알고 예를 하는 것인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정화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수를 쓸수 있는데 경금이 계수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경금이 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의미에서 즉 예를 들어서 4월이라든가 5월 같이 너무 뜨거웠을 때 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 그죠?
뜨거운 것을 식혀주는 용도로서 쓰지만은 개수는 경금을 갖다가 모을 수 없다. 도쇠는 할수 없다. 뜨거운 것은 뜨거운 기후를 낮춰주는 역할은 할 수가 있겠지만 경금을 도쇠해서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4월, 5월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고요. 또 술월 같은 경우에도 개수를 보는 것 보다는 임수로서 경금을 갖다가 도쇠하는 그러한 용도로서 쓰면 된다 해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과 계수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똑같이 수이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식혀주는 조후의 용도로 쓸수 있겠지만 조후의 용도는 임수보다는 계수가 월등한 그 조후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임수도 조우도 할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경우를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개수보다는 임수가 오히려 공적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금 같은 특성 양금 원철금이고 그리고 10개의 천간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단단하고 강한 것이 또 경금이죠. 그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야지만 단련할 수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고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또 도와주어야지만 정화가 힘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러한 경금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그런 때에 태어났습니다. 자 술월은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에 해당이 돼요. 물론 이제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으로 따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로 따지게 되면 신유술 전체적인 이런 때는 금신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술월만 딱 잘라서 놓고 보게 되면 뭐예요? 술월은 토가 왕하다. 특히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 보게 되는데 상반월은 한로후 며칠이라 그랬죠? 9일까지를 제가 상반월이라고 하고 한로후 9일이 지나서 10일부터 마지막 입동 전까지는 그때는 하반월로 보게 되는데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왕 6월에 전월에 금왕 여기가 남아있다라고 봐서 그래도 금의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로후 10일부터 특히 또 뭐예요? 상강절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왕한 계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상강이 언제 들어오냐면 10월 23일, 23일, 23일이 상강이었습니다. 어저께죠,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 상강이 되면서부터 그야말로 술월에 토가 왕한 본기가 강한 그러한 때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 자체는 좀 약해지면서 인성이 토가 많아지게 되죠. 단 술월은 그 지장관이 신금과 정화와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 자체가 통근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상강이 지나게 되면 이때는 토가 왕한 것이지 금을 왕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상강이 지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유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상강이 지났다 하더라도 술월에 신금 유금을 같이 보게 되면 이거는 신유술 방합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이 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들어와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유금이었고 신금만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준방합 형성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유금은 있고 신금이 없다. 이것도 준방합이 돼서 이것도 금이 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술월에 경금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많아서 일간 경금을 어떻게 한다? 토다매금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토가 예를 들어서 경금을 매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술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병이 깊은 거예요. 술월은 특히나 상강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토는 술토는 약한 토가 아닌데 이 월령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10중 8구, 즉 10개 중에 8~9은 거의 토다매금 내지는 토후매금이 될수 있죠. 토후매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토다매금, 토후매금 뭐예요? 똑같이 토 이렇게 써볼게요. 토가 본시 금을 생하나 토가 많으면 생이 아니라 토후 매금이 된다. 즉 뭐예요? 왕토에서
금이 땅속에 묻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성과다의 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인성이 되는데, 토가 많으면 안 되는 거고요. 목의 경우에도 수가 인성이 되는데,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수다목 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금이 인성이 되는데, 금이 너무 많게 되면 뭐예요? 금다수 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은 금방 말씀드렸죠? 토후매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 인성이 되는데, 화가 너무 많게 되면 화다토조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목이 인성이 되는데, 목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뭐예요? 목다화 화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인성이 나를 일간을 생겨주는 것이지만 너무 많게 되면 뭐예요? 오히려 폐해가 된다. 이거는 유튜브라든가 제 블로그라든가에 찾아보시면 인성과다의 해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해놓은 거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술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매금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이렇게 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술월의 무토 같은 경우에는, 저 간목 같은 경우에는 약합니다. 그죠? 약하기 때문에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수가 있어서 자, 간목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계수가 있는 게 좋을까, 임수가 있는 게 좋을까, 이렇게 구분해 놓고 봤을 때, 역시나 계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임수가 있게 되면 간목도 생조해 주지만,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역할도 하겠지만은, 임수는 뭘할수 있다? 더럽혀진 금을 갖다가 도세해 줄수 있다. 도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의 모든 흙이라든가 티끌 같은 것을 말끔하게 닦아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술월의 경금은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 주고, 임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줌과 동시에 경금을 도세해서 맑고 밝게 닦아내 주는 용도로서 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경금이라 하더라도 화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간목 임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좋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의 경금은 일간 경금이 왕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병화를 본다든가 그냥 화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간 오히려 일간을 단련하기보다는 화를 다시 생해서 화가 있게 되면은 토를 다시 생겨서 인성을 다시 많게 만들어주는 그런 패단이 있게 된다 해서, 술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주고, 임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준과 동시에 경금을 어떻게 한다? 도세한다라고 하는 틀로서 살펴보시는 것이 술월의 경금 배합하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는 일단 뭘 본다? 일간과 월령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육체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돼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양금인 경금이 월지에서 무엇을 보느냐를 보는 건데, 술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토생 금하니까 금의 입장에서 저거는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자, 경금은 양금이고 술토는 양토죠. 그러니까 인성 중에서도 저거는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 된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하면, 저거는 편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술월 특히나 이렇게 어제 상강이 지나서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경우에는 경금 금이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시 또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토다 매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토다 매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친이 토가 왕해서 자가 약하다, 무왕자세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또 마찬가지고,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도 마찬가지고, 금일간은 다른 일간에 비해서 아무리 약해도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토가 많아지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성인 간목으로서 토를 제한다. 이걸 뭐예요? 용제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제파인이라는 것은 재성을 써서 인성을 파한다, 인성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뜻. 용제파인은 그러니까 재성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반대의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탐제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을 파한다. 이거는 재성이 나한테 기신이 되는 것이고, 용제파인은 나한테 용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수가 있어서, 식신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배합을 하면 좋은 배합이 되는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수로 경금이 있게 되면은 그래도 금이 많게 되면 그래도 토가 매금시켜주는 것은 조금 방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지에 자수를 밟죠. 자수, 그래서 경자일주가 되고 연지에서도 자수를 받습니다. 자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자수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임수와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수 안에 임수는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 써도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격을 취할 때도 자중에 있는 임수는 취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임수가 투출했다고 해서 자중 임수가 투출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격을 잡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경금이 술월의 임수로서 도세함을 좋아한다고 해서 자중에 있는 임수를 쓸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자수는 그냥 본기인 계수로 그냥 보시는 것이 좋겠고, 이렇게 수가 있게 되면 오히려 경금의 기운을 뺏어가서 경금의 기운을 설대는 역할을 하게 되고,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저온하면서 기운이 차가우면서 뭐요? 건조한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술도 마른 땅을 갖다가 좀 윤토해준다. 즉, 마른 땅에다가 물을 부어서 약간 촉촉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을지언정 기온을 하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월간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은 뭐가 조후의 개념은 있겠죠. 차가워진 기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있는데, 역시나 경금 입장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고요. 약한 경금을 갖다가 병화가 파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 병화는 그렇게 달가운 존재는 아닐 겁니다. 조우는 한다 하더라도, 즉 따뜻하게는 한다 하더라도 저 칠살 병화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병화 자체도 이 술의 술 월의 병화는 병화 자체도 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을 극해하는 그런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5대운이라든가 4대운 같은 데 왔을 때는 금은 약해지면서 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칠살 병화에 의해서 피해를 볼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생신을,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생시를 고르기가 조금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강에 지나서 경금이 수로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좀 약해져 있는데, 일지에 자수가 있고 연지에 자수가 있어서 일간의 기운을 빼어가고요. 또 병화가 있기 때문에 또 금을 갖다가 극해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생시에서 목이 온다라고 하면 병화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관살온 잡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갑신시 을류시 같은 경우, 을류시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한번 일일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한번 일단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간 경금이 뿌리를 둘수 있는 것은 술 중에 있는 신금인데 매우 약하죠. 그 다음에 자수가 3개가 있으니까 매우 한습합니다. 한습. 근데 문제는 병화가 2개가 있어서, 물론 한습한 것을 약간 따뜻하게 조후는 할수 있다 손치더라도, 화가 예를 들어서 대운같이 대운에서 목화가 살아나게 되면 양칠살이 나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경자 일주들이 되게 되면 성격이 좀 시원시원하고 상관을 받기 때문에 좀 자기의 표현을 많이 하려고는 하는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칠살 두 개가 내 옆에 있으면, 쉽게 말하면 내가 있는데 옆에 굶주린 호랑이하고 굶주린 사자가 옆에서 도사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런 사주가 목화운으로 가면 조후는 될지 모르지만, 목화운으로 갔을 때 양칠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 즉 건강을 좀 많이 해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정축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자수가 축토하고 만나면 이거는 지지로 자축 합토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매금까지는 아니고요. 자축합토해서 수가
토로화하면서 정화가 투출돼서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는 조우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갖출 건 갖췄는데, 물론 이걸 또 관살 혼잡 이렇게 또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는 조우하는데, 역시나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경금을 갖다가 극해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주에 목이 없으니까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목이 있어야지만 정화를 생주해 준다. 목은 특히 뭘 말한다 그랬죠? 갑목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데, 이건 정화가 술 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해서 격이야 뭐 예를 들어서 정관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관성이 좀 약하고요. 일간도 토에 의해서 약간 술토라든가 축토에 간신히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이렇게 왕하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정축시구에서 정해서는 좀더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지지로 자수 두 개의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한습한 그런 사주에다가 병화, 정화가 뿌리가 매우 약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주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무인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인목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될수 있고, 인중 갑목에서 무토를 이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월에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가 많아져서 경금을 매금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인중에 있는 갑목으로서 무토를 제거해야 되는데,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제거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간 자체가 뿌리도 약하죠.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 병화는 약한 병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병자시라든가 정축시라든가 아까 말했던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일간이 약하지만은, 무인시 같은 경우는 이 병화가 인의 뿌리를 돕기 때문에 다 아까 봤던 생시에 비해서는 병화가 세력이 있으니까 이건 능히 경금을 갖다가 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쪽에서는 매금하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김묘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예요, 기토가 있어서 경금 요거는 생조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역시라도 요것도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진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진합수가 되죠. 다시 수기가 왕해지게 되고 경금이 투출해서 왕할 것 같지만, 이것도 뭐 일단 한습이 가중되는 중에 이거는 병화가 약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모시 같은 건 뭐예요? 이모시 같은 경우는 자오상충하니까 이것도 피해야 될 사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갑신지 같은 경우는 신자수국이 되죠. 자수하고 신금하고 수국이 되죠. 갑목이 있어서 무토를 제할 것 같은데 제할 거 무토를 제할 것 같은데 이렇게 수국이 형성되면은 갑목 자체가 좀 약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국세 자체가 깔끔하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술지도 역시나 좋지 않겠죠. 병화가 또두 개, 한개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병화가 다시 투출하는 거, 요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가 괜찮을 듯한데도 병화도 뿌리가 약하고 경금도 뿌리가 약하고 자수 두 개가 있어서 한습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생시를 갖다 들이댄다 하더라도 사주가 좀 나름대로 완벽하진 아니더라도 좀 중화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국세가 아닐까. 차라리 경신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경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경신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일간 이건 왕해지기 때문에 정축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화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자수이기 때문에 신금이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신자 수국이 되는 그러한 역할 받게 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지에 있는 자수, 일지에 있는 자수의 어떤 폐가 좀 있지 않을까 싶겠고요. 운세 자체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일단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역시나 병화가 있어서 조금은 화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칠살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금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강의 들으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 같은 거 있으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또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TV 내지는 제 블로그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웃 신청 같은 거 해두시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